취소해요. 아가씨가 아무리 날 신뢰해도 난 정말 입주는 체질이 아니에요. 다니 돌아온대요. 이름 말해도 돼요? 김탄 해도 돼? 아니 아니 연락이 왔어요? 김단 돌아온대요. 약속했어요. 웬일이야? 언제요? 언제부터 복귀한대요? 그건 모르고요. 아무튼 새 비서 필요 없어요. 단이 기다릴 거니까. 뭐야? 아가씨 마법이 그거였어? 얘기 좀 해. 행동 조심해. 뭐? 단원들 돌아왔다고 완전히 네 편 된 거 아니야. 나도 알아. 연습 때마다 생생히 느끼고 있어. 그럼 더 신경 썼어야지. 맘대로 연습 빠지고 감독님이랑 사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? 뭐야? 설마 나하고 감독님하고? 정말 그런 거면 차라리 솔직하게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니들이 상상하는 일 없어. 왜 살만하잖아. 처음부터 감독님 비정상적일 정도로 널 고집한 것 때문에 파업까지 한 건데. 너만 조심하면 돼. 괜히 너 때문에 감독님이랑 단원들 사이만 더 멀어지면. 금리나, 너 감독님 좋아하니? 야 무슨, 어떻게 그런 생각을. 난 진짜 감독님 존경하는 마음에서. 넌 참 마음을 못 숨겨. 야 너 억울하다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. 나는 그래, 판타지아의 지저분한 소문 도는 거 용납할 수 없어서 이러는 거야. 그럼 나한테 이러지 말고 소문낸 쪽을 단속하는 게 어때? 편법 쓴 적 없고 니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일도 한 적 없어. 그럴 필요도 없고. 무슨 소리입니까? 아니요 감독님, 그냥 저희끼리. 저하고 감독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도나 봐요. 제가 부탁드린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억하시죠? 내가 말했잖아요, 그거 못 지킬 것 같다고. 공사 구분 확실하게 하시죠, 프로답게. 그건 걱정 말고.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소문을 냅니까? 아니 그게...